바다 소리 봐봐. 찰랑찰랑 소리. 파도 부서지는 소리는 계속 들어도 참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네. 큰 의미가 있어요. 통일 염원을 담은 길이에요. 아, 진짜요? 그리고 우리가 부트록 바라는 통일. 네. 그 마음을 한껏 담아서 만들어 놓은 길이 바로 이 해파란 길,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해파란 길의 마지막 코스, 통일 기원길 따라 떠나는 여행. 오늘 이 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평화의 답을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통일 기원길에 있는 강원도 고성. 동해 최북단 항구 대진항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네, 어머, 가만 있어봐. 선장님 맞으세요? 네, 예, 맞습니다. 이야, 아니 이렇게 젊으신 분이요? 아니 고등학생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와, 제 학생 같아 진짜. 배를 혹시 저희 태워줄 수 있나요? 아, 일단 뭐 탈 수 있습니다. 제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거든요. 그래요? 혹시 우리 선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도 양강도 해산입니다. 어머, 진짜? 서로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엄마. 야. 엄마. 가자. 자. 아 뭔가 고향 오빠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어 진짜 너무 신난다. 아니 근데 동해 바닷물은 진짜 너무 맑아서 좋은 것 같아. 와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다 보이지? 세상에 이렇게 어두운데. 응. 오늘 조업 장소는 북한을 마주한 어로한계선 인근. 어둠 속 바닷길을 20여 분 달려. 우와. 경계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바다 한복판인데 북한 어디예요? 어느 쪽이에요? 저쪽인가? 아니요, 북한은 이쪽이에요. 여기 아, 불빛이 끊어진데. 불 켜져 있는 데까지가 저희가 이제 38선이고 우리 이제 한국 땅이고 그리고 저 불 없는 곳은 저쪽 위쪽은 다 북한이에요. 어둠까지 더해져 더욱 커진 긴장감. 이 긴장의 바다가 익숙한 듯 건진 씨는 미리 와 던져 놓은 문어 낚싯줄을 당겨 봅니다. 잡혔나요? 아니요. 아니 근데 왜 이 문어가 이렇게 없어요? 어, 안 잡혔네. 아이구나. 왜 이렇게 저 새벽같이 일찍 어두운 데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 오려고. 네. 네. 이른 시간에 먼저 와서 이제. 아. 낚싯줄에 돼지 비계를 매달아 문어를 잡는 법은 이곳 대진항에서만 볼 수 있는 북한 어부들의 문어잡이 방식입니다. 그새 송이 씨는 뱃멀미로 몸져 누웠네요. 지금 몸이 지금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누워 있으면 좀 낫다 하더라고요. 건진 씨는 17살에 남한으로 왔습니다. 5년 전부터는 이 경계의 바다에서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아니 저 선장님. 예. 아니 저 문어가 어떻게 저 영 소식이 없나요? 야, 없네요. 문어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문어가 지금 수온이 너무 차가지고 이 바위에 지금 안 나오는 거, 얕은 곳에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느낌 왔어요? 예, 근데 이게 문어일 수도 있고 이제 진체일 수도 있고 이제. 일단 뭐가 좀 묵직하지 않... 예. 느낌이 왔다 이거. 문어 왔어요. 조업 3시간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문어. 이야, 이놈 봐라 이거. 따닥 따닥 그냥 뽁뽁이 소리 나는 거 봐 이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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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거 좀 몇 킬로나 될까요? 이 정도면 이제 네. 3킬로 정도. 3킬로 정도요? 예예. 예. 소문어일수록 가격이 좋고. 예. 예. 아 소문어일수록. 예, 예. 이런 거 하나 딱 잡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오늘 일단 일당은 했으니까. 네. 아니 옆에서 좋죠. 보는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아, 그죠? 그럼요.
어느새 떠오른 태양이 어둠에 가렸던 북한 땅을 환히 비춥니다. 저기 네. 보이는 게 이제 금강산이고 높은 네. 봉우리 두 개 있는 게 네, 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섬 같은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딱 절벽이 일직선으로 된 게 있어요. 예. 네.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이제 해금강이에요. 아, 뭔가 여기 오니까 약간 고향 생각도 나고 특히나 또 해금강을 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그 명산이라고 많이 배웠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우리 저 선장님은 아버지가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죠? 4년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네.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이제 통일되면 이제 뭐 북한에 이제 가가지고 고향에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 이제 산소에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친구나 이제 뭐 이렇게 친척들도 만나고 싶고 네.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는 고향 땅. 저 경계의 바다 너머에 그리운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향에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건진 씨는 오늘도 희망을 끌어올립니다. 저 밑에 올라오네요. 한눈에도 제법 실한 크기. 이 정도면 큰 것 아닌가요? 우와! 그새 또 잡혔네요. 건진 씨 오늘 일진이 좋습니다. 새해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아, 기분 좋다 진짜. 이만하면 만선입니다. 항구로 돌아오는 건진 씨의 마음이 곧 다가올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새벽 조업 끝내고 맛보는 꿀맛 같은 아침. 아니 통문어가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간 라면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라면 아니에요? 어이구. 우와.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윤택 씨, 송이 씨 부럽습니다. 야, 또 잘 말렸잖아 이거 아주. 이쁘다 이뻐. 자, 여자. 어? 오! 맛은 물어보나 마나겠죠? 고향 오빠가 끓여준 문어 라면에 송이 씨 마음이 먼저 부를 것 같습니다. 보면 이 문어가 북한에서 온 문어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아, 해금강도 보고 이렇게 또 문어도 먹고 여기다 라면도 먹으니까 최고인 것 같아 진짜. 통일 문어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건진 씨가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